올해 국내 방산업체 수출액은 약 2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48% 늘어난 규모입니다. 요동치는 미국 대선도 변수입니다. 지난 주말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상대적으로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부정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이 남북뿐만 아니라 대만 등 주변국까지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것도 K-방산의 호재입니다. 특히 방산주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9월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데 방산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등을 수출한다고 밝혔죠. 1조 3천억 원 규모로 최근 7년 내 루마니아 최대 무기 도입 사업입니다. 이 밖에 폴란드 등 유럽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수출 호조로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높아질수록 몸값이 뛰는 방산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